보아를 유사보아라 한다 이것입니다. 유사품 보아, 진짜 보아. 여기도 마찬가지. 그는 죽었다.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죠. 백만장자로 죽었어. 죽을 때 백만장자였어. 그럼 엘세 붙지 않느냐 마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안 돼. 바로 명사가 와야 된다. 왜냐? 여기는 was로 바꿀 수 있다니까. He was a millionaire. 그는 백만장자였단 말이야. When he died. He was a millionaire when he died. 그는 백만장자였다. 죽을 때. 죽을 때 백만장자였다. 그래서 s를 붙이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 이것도 중요. 다 중요합니다. 이거. 이쪽이 말이죠. 이 쪽수가 몇 쪽이야?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66쪽이었나? 근데 이쪽수랑 보. 66쪽. 아주 중요합니다. 66쪽. 내 선생님 부족한 학생들은 또 읽어보세요. 밑에 설명 다 있음.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헤어졌다. 좋은 친구로. 요즘 뭐 가인이하고 뭡니까? 뭐 배우들이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뭐 헤어질 때 좋은 친구로 뭐 남기로 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친구로 헤어졌다. 그때 뭐냐? 이 파트 헤어지잖아요. 파트. 예, 이 가리마다 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들은 헤어졌다. 좋은 친구로서 헤어졌다. 구어로는 좋은 친구로서 하더라도 S 붙이면 안 돼. 왜냐? 여기다 이걸 갖다가 비동사로 넣어봐 이렇게. 그러면 they were good friends when they parted. 그들은 헤어질 때 좋은 친구였다. 그래서 바로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와야 되기 때문에 s를 쓰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쪽수기 때문에 66쪽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거 마찬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중요해요. This sentence, this question, this problem is important beyond description.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는 모임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가 이거야. 국어로는. 그러나 이거 쓰면 안 돼. silent를 써야 된다. remain은 2형식 불완전 자동사. 이걸 갖다가 비동사로 붙여봐 이렇게. 그러면 he was silent. 그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형용사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하게 들린데, 위험하게 계량 해석이 에러가 있지만 안 돼. 왜냐? 사운드가 청각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용사를 써야 된다. 자, 그녀는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느낀다. 이 느끼다가 뭡니까? 촉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형용사를 취한다. 편안함을,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The rumor has proved it in the end. The rumor has proved blah in the end. 그 루머는 결국 사실로 판명되었다. 이 프로도 마찬가지. 이것도 2형식 동사. 이것도 마찬가지. 비동사로 바꾸면 has been true. 이렇게 되죠. 비동사로 바꿔서 말이 돼야 돼. 비동사로 바꿔서 말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 비동사로 바꿔서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를 취합니다. This genetic change may cause a child to be born black. 이 유전자 변화는 일으킬 수 있다.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원인이 돼 만들다. 이 유전자 변화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결함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누가 결함 있어? 아이가 목적격 보어. 따라서 여기도 형용사가 됩니다. A child is defective 이렇게 되죠. A child is defective when it is born. Child가 결함이 있다, 태어났다, 결함이다. 따라서, 여기도 보호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목적격 보호지만, 형용사입니다. 자, 여기 주세요, 이것도. 이 유전자 변화는 일으킬 수 있다.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다. 결론! 보어는 2형식 동사 불완전한 자동사에서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사 보어는 1형식, 때로는 여기처럼 5형식, 어디서 아까 망치 두드렸다. 5형식, 여기도 5형식, 이렇게 목적격 보어이다. 여기는 자, 5형식은 목적격 보어이지만 나머지는 주격 보어인데
주어 다음에 동사까지 이런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격보로 옮겨서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해주는거 그때 주어로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형용사 아니면 명사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명사 앞에 S를 붙여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것을 유사보 비슷한보 가짜보 그런 뜻으로 유사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형식 즐거운 3형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weekend. See you tomorrow.